퀴즈! 김유신 약 14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를 삼국시대라고 한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는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하였어요. 김유신 장군은 이 세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국가로 만든 후 안정시킨 분이랍니다. 여보, 여길 보세요. 이 아이의 등에 일곱 개의 점이 있어요. 거 고놈 참 장차 큰 인물이 될 테니 두고 보시오. 그래, 난 커서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신라의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김유신은 어릴 때부터 학문과 무예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저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지?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천관이라 하옵니다. 천관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린 유신은 어느 순간 무예를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네, 이놈!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큰 일을 할 놈이 한낱 여자에게 빠져 무예와 학문을 게을리하다니!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학문과 무예 연마에 힘써야 해. 어느 날 밤 유신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피곤했던 유신은 마을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말이 전에 자주 가던 길을 기억하고는 그곳으로 간 것이었어요. 주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은 필요 없다. 에이! 유신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고 또 자신의 결단을 깨뜨리게 한 말을 단칼에 베어버렸답니다. 김유신이 처음으로 싸움터에 나선 것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할 때였어요. 1차 싸움에 패배하자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흔들렸어요. 흔들리면 안 돼! 나라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김유신은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고 신라가 크게 승리하는데 공을 세웠어요. 백제 의자왕이 나란 일에 소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백제를 먼저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라는 구원병을 청하여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어요. 이번 기회에 신라도 내 손아귀에 넣고야 말 테다. 당나라는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그만 신라를 정복하려는 것이었어요. 김유신 장군은 멸망한 고구려 백제군과 연합하여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는 데 힘을 썼어요. 그리하여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되찾게 되고 마침내 소원하던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